이 시간에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미디어 교회 성도들, 곳곳에 흔들리는 우리 지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두 손을 흔들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편 세 번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근거에서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분은 선하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부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선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된 성지를 하나 그 예루살렘에서 찾는다면 간 하실로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샤흐네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낯설지 모르지만 이 샤흐네라고 하는 곳은 타임지가 선정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베스트 10에 드는 그런 곳입니다. 샤흐네 굉장히 아름답지만, 혹시 저곳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만일 스위스에 또 혹은 뭐 융플라우, 프랑스의 몽블랑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저곳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곳은 정말 황량한 광야 가운데서 저런 광경이 펼쳐질 수 있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로 불리움을 받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저곳에 들어갔을 때 저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탄을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성지팀들과 함께 유대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것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꼭 성지를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유다 광야 지역 또 이렇게 사해 지역을 이렇게 가다가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번 시리즈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 했죠. 다윗이 도망자의 시간을 지났던 엔게디 광야를 지나갈 때였어요. 날씨가 무지무지하게 더운 날이었습니다. 한 45도 이렇게 오르내리는 그 국립공원 엔게디로 들어가는데 날이 그렇게 더우면 다 올라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기도 합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엔게디 광야를 이렇게 지나서 올라가는데 폭포를 만났습니다. 졸졸졸 흐르는 시냇가가 아니라 진짜 폭포를 만났습니다. 놀라웠어요. 와, 이런 곳에 폭포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놀랐다고 해서 이 폭포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이과수 폭포, 뭐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건 폭포도 아닙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이 광야에 저 폭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를 굉장히 놀라게 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객관적인 틀에서 아름다움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았다. 속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속았다. 막 들어가면 젖과 꿀이 막 흐르는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곳이 가나안 땅이다, 너희들이 들어갈 땅이다 라고 했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이방 신을 섬기는 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거죠. 시편 23편, 23편이 뭔지 아시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에요. 뭐 학자들에 따라 좀 뭐 견해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시편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에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윗의 이야기로 지난 12주 동안 우리들이 배웠던 다윗의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에 얼마의 기간이 지나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죠? 7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 그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때가 아니에요. 그는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과 또 거기에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함께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7년 넘는 시간들을 헤브론에서 지나야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시편 23편을 지었던 때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직도 그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목자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아, 다윗이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 그가 왕이 될 수도 있는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시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죠. 사무엘하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조금 더듬어 가면 그때 일이 기억이 날지 몰라요.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울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에게 가야 될 곳을 인도하시는 목자였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의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그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고 계시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어떤 분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 시작했던 NGO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단체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어떤 기업인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인데 오래전에 사고가 났어요. 경제사범이 된 거죠. 이분이 형무소에서 8년째 복역하고 있어요. 그런 걸 다 떠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계속해서 편지도 보내고 책도 보내고 큰 기업을 했던 분에게 이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영치금으로 돈도 계속 보내드렸던 분이에요. 언제부턴가 그분이 저에게 편지를 하면서 우리 교인이 아닌데 그분의 편지에 이렇게 저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어요. 담임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그분의 마음 가운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분을 제가 신방하게 된 건 그분이 이제 출소를 2개월 앞두고 뇌경색으로 쓰러졌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병원에 나와서 있는 그 사모님과 함께 돌보고 있는 그 병원으로 제가 그 소식을 또 신방을 간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저를 맞아주는데 말을 하지 못해요. 언어 장애가 왔어요. 기쁘게 저를 맞아주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8년을 지나오며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했고요. 다 회개했다고 생각했고 남편과 제가 늘 꿈꾸던 게 뭐냐면 이제 2개월만 지나면 남편 손붙잡고 만나교회 가서 우리들이 예배드릴 수 있다고 목사님 만나서 인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기다리며 있었는데 어떻게 2개월을 남겨놓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허무하게 쓰러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치료를 마치면 다시 또 마지막 형기를 마쳐야 되는 이 일들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저에게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권사님 가정을 인도하셨다면 앞으로 되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보세요. 우리들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분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했던 것, 다윗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제가 NIV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 I shall not be in want. I shall not be want.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 이게 똑같은 말이죠.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원하는 게 없으니까 부족함이 없겠죠.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다윗의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깨달았던 것이 무엇일까? 우리 신앙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다윗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참 귀하시다. 그분은 선하시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를 했던 오현, 우리 형제가 있는데, 오현, 대답을 잘해야 돼요. 내가 오현 형제에게 무슨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무엇을 해줬으면 좋을까 내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답은 뭐냐면, 목사님 선물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면 충분해요. 이런 대답이에요. 자, 오현 형제, 내가 형제에게 선물을 좀 해주고 싶은데 뭐가 필요해요? 아, 오케이. 아, 그래요. 잘했대. 어제 토요일에 설교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예 대답을 얘기를 해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선물을 해주겠다고 해도 아, 목사님 됐습니다. 목사님이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얼마나 기쁠까요? 어쩌면 저에 대한 최대의 찬사가 아닐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가장 강력한 그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찬양이 아닐까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인도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가.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는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제가 어제 음을 잘 못 잡아서 이게 반주를 좀 해줘야 찬양이 될 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사랑 찬양.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은 나의 선하신 목자십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문제가 하나가 해결된다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내가 해를 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가운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처지에 대한 문제,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일이죠. 그럼 다윗의 이런 믿음을 보면 참 다이나믹하고 다윗의 믿음이 참 좋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다윗이 이 믿음을,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겨요. 완벽한 승리를 가져요. 그 순간이 얼마나 굉장한, 어쩌면 그의 사역의 정점을 이루는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 엘리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도망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9장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좀 거두어 가십시오. 어쩌면 그는 그곳에서 자살을 생각할 만큼 그는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가 경험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엘리야는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에게 깨달아진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우리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느 날 우리들에게 갑자기 타올랐던 우리의 열정과 우리들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 하나님 때문에 그분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는 지속적인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들이 뜨거운 신앙들이 참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은 한번 불타올랐다 꺼져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그분은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인생의 늘 굴곡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부침 가운데서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일까. 오늘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세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조금 전에 연주했던 그 영상은 여리고에 있는 그 샘물,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잖아요. 이 시편 23편을 우리들에게 굉장히 목가적인 그런 풍경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사실 다윗이 양을 쳤던 그가 목동으로 있었던 그 도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인데 정말 척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성지를 가서 이걸 참 보면 좋겠다. 예를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곳에는요, 언덕에 정말 메마른 곳에 양들이 황량한 광야를 지나가면서 풀을 찾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자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이미지를 가장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양을 데리고 그 황량한 곳에서 물을 찾아 풀을 찾아 양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다윗이 경험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처음에 보았던 샤은에라고 하는 그렇게 정말 무지무지하게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는 풀과 광야에서 만나는 물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하게 된 것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 여러 버전을 이렇게 보면서 특히 이제 영어 성경도 보고 여러 버전을 보게 되는데 NIV 성경을 제가 주로 봅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자, 똑같은 말인데요.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라고 되어 있어요. Makes me, 그가 나를 누였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개 다 나오셨죠? 예, 영어 시간에 그런 걸 배웠을 거예요. 사역동사, make, have, let 이런 단어를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뭐를 시키다, 뭐뭐를 하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푸른 풀밭에 누인 이 일은요, 내가 누운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거기에 누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푸른 풀밭에 눕고 우리들이 쉴만한 물가로 가는 것은 양이 원해서 양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의지로 목자가 우리를 거기에 이끌고 목자가 우리를 누이시는 거구나.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았어요. 양의 의지로 목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의지로 양이 움직여져요. 그게 다윗이 경험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목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러므로 인하여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남성 성경 공부를 마쳤어요. 마지막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남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정의 목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기능으로 이게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지팡이, 막대기는 뭘까요? 지팡이는 영어로 staff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그림에서 보면 목자가 양을 안고 뭘 들고 있어요? 지팡이를 이렇게 하나 들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지팡이가 되게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위에서 싹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저기 나왔네요, 지팡이. 저게 지팡이입니다. 근데 사실 목자는 지팡이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 막대기도 들고 있어요. 저기 지팡이 스태프라고 하는 것과 막대기 라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지팡이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요. 막대기는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양들은요,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둡고, 그래서 이 양들이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뉴질랜드 이런 나라를 생각하면 유대 광야에서 막 이렇게 절벽을 타고 다니면서 풀을 찾아다니는데, 양들이 막 풀을 찾아가다 보면 절벽으로 떨어질 때가 있는데 목자가 돌아와 돌아와 그래도 잘 안 들려요. 말을 잘 안 듣는 양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자가 저 구부라진 지팡이로 다리를 확 걸어요. 일로 와. 막 넘어져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다리가 부러지기도 해요. 양들이 경험하는 것이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서 때로는 다리가 부러지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막대기는 무엇이냐? 일자로 되어 있어요. 이 막대기는요, 나쁜 짐승들이, 못된 짐승이 나타날 때 목자가 대신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이 막대기는 양들이 가야 될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기도 해요. 양들은 그 방향을 보고 가야 되는 거죠. 다윗이 경험했던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때때로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넘어져요. 부러져요. 그것도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세요.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5절,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해요. 소생. 소생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세요. 소생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넘어졌을 때 손잡아 세워주신다. 이게 소생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은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줄 이웃과 형제가 없는 사람, 그 실패한 인생이다. 소생은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야. 탈무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은 넘어진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패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넘어졌을지라도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소생시켜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인데, 여기가 정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켜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소생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을 하나 묵상하게 됐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를 소생시켜 주시는데 그분을 위하여 나를 소생시켜 주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저 이렇게 넘어지면요 하나님 손해예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나 일으켜 주세요. 내 인생이 잘 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가? 진짜 여러분들이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것을 보면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 이름이 욕먹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넘어지는가? 내 인생에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넘어지면 그래 너 잘 넘어졌다, 내가 잘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되면 정말 하나님 욕먹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오늘 사도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겨싸임을 당할 수 있어요. 우겨싸임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답답한 일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낙심합니다. 핍박받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시편 23편을 아주 잘 해석했어요. 이분은 본래 목자를 경험했던, 직업이 목자였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양들이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에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양들이 넘어지면 뒤로 발락 넘어집니다. 제가 보여줄 수는 없고 발락 넘어지는데요.
양들이 발락 넘어졌을 때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날은 반나절 정도 되면 죽는답니다.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은 날은 한 3일 정도 버티지만 양은 발라당 넘어져서 잘 일어나지 못한답니다. 근데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양들이 넘어져도 그 목자가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은 알지만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양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흥미롭게 보았어요. 첫 번째, 양은 털을 깎지 않고 길어지면 쉽게 뒤집어진답니다. 왜냐하면 그 털의 무게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진흙도 묻고 배설물도 묻고 벌레들도 묻고 가시덤불도 묻는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제가 뉴질랜드 가서 양을 보았을 때 제 환상이 다 깨어졌어요. 저는 순백색의 양을 생각했는데 저는 양이 그렇게 더러울 줄 몰랐어요. 아, 목자가 양을 안고 있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냄새도 나고요. 근데 양의 털이 길어지면 뒤집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정말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은 털을 깎아줘야 된대요. 물론 깎은 털을 가지고 우리들이 옷도 만들어 입고 이불도 만들어 입고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양의 털이 깎아줘야 생명을 보존한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 양이 살이 찌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자신의 몸을 가두지 못해서 뒤집어진답니다. 양은 살찌면 안 된대요. 그래서 목자가 끊임없이 막대기를 지시하는 거예요. 너 이곳으로 가, 뛰어. 안 뛰면 때려. 뛰어. 제가 이 이야기를 보다가 야, 내가 참 만나기 좋은 목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일 얘기해요. 인에 나오, 나가, 담장을 넘어. 야, 내가 진짜 좋은 목자구나. 참 힘드시죠 여러분, 만나교 신앙생활하라. 근데 이게 우리를 살리는 일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비대해져서 이 교회 이 예배당에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 내가 영적으로 피둥피둥 이렇게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살아있어서 우리들이 움직이고 in and out하고 우리들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나아가서 살아가는, 이게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결심했어요. 막대기를 많이 휘둘러야 되겠다. 여러분들을 많이 움직이게 해야 되겠다. 세 번째, 양은 특별히 평평한 곳보다 조금 우묵하게 파인 곳을 좋아한대요. 근데 문제는 우묵한 곳에 이렇게 파인 곳에 앉아있다 보면 계속 그곳이 점점 깊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뒤집어지면 일어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묵한 곳에 가시를 좀 하나 놔서 거기에 앉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양을 위한 일이다. 그러고 보니 우리들의 인생에 가시가 정말 감사한 일이고 우리의 인생에 가시가 없다면 우리는 선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텐데, 선한 목자를 경험하지 못할 텐데, 가시 때문에 우리들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곳에서 우리는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 그분은 선하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분을 고백했을 때 목자인 그분을, 양은 항상 선하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양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목자는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것은 강력한 삶의 무기이자 안전핀이 된다. 제가 다음 주에 좀 이제 소개하고 설교 시간에 인용할 책인데, 조병환 교수가 쓴 꼴찌 박사라고 하는 책에, 이분이 우리나라 에이즈 박사라고 합니다.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저도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알게 된 게, 1881년 LA, UCLA 대학에서 처음으로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발견이 됐답니다. 그래서 1981년부터 에이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죠. 그러면 에이즈라고 하는 이 병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병은 면역 결핍증이라고 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는 것은요, 어떤 병균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결핵균이 들어오거나 설사균이 들어오거나 뭐 피부암 이런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면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에이즈는 그 HIV라고 하는 게 뭐냐면 면역이 결핍이 돼서 에이즈에 걸리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어떤 병으로 죽을지 모르는, 에이즈라고 하는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여러 가지의 감염이 돼서 죽는 것이 에이즈입니다. 무서운 병이죠. 지금까지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3,9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지금 에이즈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3,6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근데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저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면역 체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면역 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는 면역 체계. 어떤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선하시다라고 하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붙들어주는 거야. 아, 여호와는 선하시다.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경험하면 넘어지고 깨어지고 뼈가 부러졌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면역 체감이 되는 거야. 아, 내가 넘어졌으나 그분은 선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막대기와 지팡이, 사망의 음침한 모든 골짜기가 여호와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면역체계. 그분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다. 제가 올해 지난해 제가 신방을 많이 한 곳 중에 하나가 구치소 교도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짧은 시간 면회를 하면서 저를 만나는 우리 교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구치소 안에도 그렇게 얼굴이 편안해요? 얼굴이 윤기가 나요? 또 이 얘기 듣고 나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좋아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깨닫게 됐어요.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쩌면 구치소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일들을 경험하지 않을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든 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는지, 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선한 목자,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해요. 믿음은 우리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를 바라보며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셔서 그분이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과 신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던 찬양하던 킴 웍스라고 하는 한국 출신의 고아가 있어요. 6.25 이후에 정말 처참했던 때 시력을 잃고 미국 한 군인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되었고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한 후에 오스트리아 가서 성악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회에서 이분은 이렇게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게 되는데 간증에서 한 번은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기 100m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장님인 나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발 앞에 물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럼 나는 건너뛰고 당신 발 앞에 계단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럼 나는 계단을 올라가고 그렇게 바로 앞에 있는 곳에 인도함을 따라 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그곳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때로 우리들에게 네가 100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 5분 후에 네가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지금 우리와 함께 인도하시며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과 함께 우리들이 가고 있을 때 어느 날 내가 서 있는 곳을 보니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다 라고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해요. 여행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머릿속에 가슴에 여행을 해요. 되게 여행을 하다 보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짜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이드가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계획을 짜요. 그럼 가이드가 우리를 안내해 주는데 첫날부터 가이드가 안내한 곳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우리들 계속 그러잖아요. 다음은 어디예요? 숙소는, 그 숙소는 어때요? 계속 물어요. 묻는 나도 짜증나고 대답하는 가이드도 짜증나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내가 처음 탁 인도한 곳에 가이드가 나를 너무너무 좋은 곳에 인도해요. 와, 이건 진짜 그때부터 별로 묻지 않잖아요. 그 가이드가 인도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야. 믿음은 우리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지 않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일들,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분은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하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